수원 올림픽공원 한편에 다소곳이 앉아 있는 평화의 소녀상. 뜯긴 머리카락에 벌거벗은 두 발은 부모님과 강제로 헤어져야 했던 가냘픈 소녀의 아픔을 보여줍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만행을 알리고 피해자들의 넋을 기리는 평화의 소녀상이 오는 12월 독일 프라이부르크시에 세워집니다. 수원시와 자매 도시인 프라이부르크시는 유엔이 정한 세계인권선언 기념일인 오는 12월 10일에 맞춰 프라이부르크 중심부에 소녀상을 건립한다고 밝혔는데요. 전쟁 피해국에 대한 사죄와 반성에 인색한 일본이 최근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압박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이에 수원시는 7일 평화의 소녀상 건립추진위원회 발족식을 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습니다. 앞으로 평화 콘서트 등을 통해 시민들의 성금을 모은 뒤 소녀상을 만들어 프라이부르크시에 보낼 예정입니다. 평화의 소녀상이 미국, 캐나다, 호주에 설치된 적은 있지만 유럽에 건립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수원시는 소녀상이 제2차 세계대전 전범국가인 독일에 건립된다는 점과 민간 교류 방식이 아니라 두 나라 지방정부 간 공식 협의로 진행된다는 데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밝혔는데요. 독일 프라이부르크시에 설치되는 평화의 소녀상을 통해 위안부 문제의 진실이 유럽 내 다른 국가로도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수원 ITV 윤진열입니다.